여호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꿈을 먹고 꿈을 마시고 살다가 또 꿈을 향해 힘껏 달려가기도 하고 꿈을 통하여 힘과 소망과 용기를 얻으며 살다가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소망의 존재, 다른 말로 하면 꿈의 존재라고 해야 맞다고 봅니다. 누구나 일생 꿈을 꾸고 또 꿈을 수정해 가고 또 꿈을 만들어 가고 나아가서는 더 높은 꿈 그리고 더 바람직한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며 살다 가야 하고 갑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좋지 못한 일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일은 뭐고 과연 좋지 못한 일은 뭔가요? 좋지 못한 일이란 그것 자체가 나에게 지금 주는 고통과 어려움보다는 그 일이 나에게서 꿈을 빼앗아 간다면 그것이 바로 나쁜 일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좋은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지금 나를 얼마나 편리하게 하고 얼마나 나를 유익하게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것이 내 꿈을 나에게 주고 그리고 나에게 비전을 주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그런 일이 비교적 많지는 않지만은 좋은 것이 꿈도 주고 나쁜 것이 꿈도 빼앗아 가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나쁜 일인데 오히려 반대로 나에게 꿈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것 자체는 좋은 일인데 오히려 반대로 그것이 나에게서 꿈을 빼앗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좋은 것이 나쁜 것이고 결국은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돼요. 아예 못 사는 나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절망 속에 허덕이는 나라는 예외가 되겠지만은 달이라는 것은 차면 반드시 기울듯이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 오히려 선진국 백성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보다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 백성들의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은 경우가 있는데 무엇 때문이냐? 바로 꿈이 크고 꿈이 있다는 것과 꿈이 사라졌다는 차이 때문입니다. 꿈이 있으면 누구나 다 행복합니다. 선진국이라도 꿈을 잃어버렸다면 가난해서 꿈을 가난해도 꿈을 가진 나라보다 훨씬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그 얼굴에 생기가 돋고 의욕이 넘치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아,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거의 다 그렇게 말하고 얼굴에 수심이 있고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무슨 좋지 않은 일 있으신가요?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떤 일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과 꿈을 주면 그건 좋은 일이 되고 반대로 어떤 일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빼앗아가고 꿈을 잃게 하면 그것은 나쁜 일이 됩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꿈을 가진 사람이지요.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꿈을 잃어버린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그것보다 그에게 꿈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살아가느냐 보다는 꿈을 가지고 사느냐, 꿈을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살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꿈을 가졌다면 그는 부유한 사람이고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꿈이 없다면 그는 사실상 가난한 사람이요 곧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꿈이 없거나 흐려져 간다면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낮은 곳에 살지만은 꿈이 있고 눈빛이 살아 있다면 생명이 넘쳐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꿈을 잃으면 곧 죽음입니다. 꿈을 잃은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의 정도와 신분의 높낮이에서 결정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거의 다 늙으면 서럽다고 그러고 왜 늙으면은 그 늙음이 그렇게 아프지요? 꿈이 사라져가기 때문이지요. 왜 젊음은 좋은 것이지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없고 속없는 젊은이들은요 젊음의 소중함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많은 성취를 이루는 꿈 없는 노인을 오히려 부러워하더라고.
나는 선택할 수 있다면 꿈 이룬 노인의 부귀영화보다 가난한 젊은이의 꿈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린아이라도 꿈을 잃어버렸으면 그는 애 늙은이고요. 노인이라도 꿈을 가지고 살면 그는 청춘입니다. 저는 원래 꿈이라는 설교를 거의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32년 동안 꿈이라는 제목으로 내 기억 속에는 제가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한번 성도의 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첫째,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꿈이지요. 꿈이라고 하는 건 다 각자가 좀 달라. 나이에 따라 달라요. 가정 형건과 그 화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꿈도 달라져. 그가 받은 교육과 더욱이나 신앙의 칼라와 신앙의 높낮이에 따라서 그 꿈이 달라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삶이 곧 꿈인데 우리는 이렇게 꿈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질병이 걸릴까 두려운 것은 그 질병으로 죽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고, 우리에게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과 함께 내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과 꿈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것 아닐까요? 예수는 안 믿으셨지만 참 인자하신 저희 집안의 할머니 빨 되시는데, 우리 아버지의 작은 어머니신데 우리에게는 통칭 전주 할머니라 이렇게 불렀는데 참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어머님 장례식에 오셔서 너무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만 하고 이제 자식들 알맞게 길러놓고 밤마다 기와집을 몇 채씩 지었다 부셨다 할 나인데 이렇게 애석하게 갔다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할머니를 제가 기억합니다. 꿈을 잃는 게 죽음이고 죽음은 곧 우리의 꿈을 다 가져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저는 세 가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꿈이 있는 사람은 노력이 있어요. 노력을 해요. 그 사람에게 꿈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차이는 뭐냐? 그가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건 일단 태어났으면 열심히 살다 가는 것처럼 옳고 또 바람직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노력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그가 건강하다는 증거고요. 병들었는데 어떻게 노력해요? 또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지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고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일수록 그렇게 바람직한 게 못 돼요. 노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이 노력하는 자의 복이 아닐까요? 근데 꿈이 사라지면 노력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감이 없어서요. 왜 하고 실패할까 두려워서 못해요. 자신의 모든 행복은 다 포기하고 가정의 행복까지 포기한 채 독립운동을 위해서 온 생애를 다 바친 사람들은 왜 그런 짓을 하나요? 나라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큰 꿈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 어떤 사람은 일평생 현미경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 생애를 만환경에다가 눈을 대고 사는 것으로 일생을 불태우다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것을 통해서 인류에 이바지할 그 무엇을 찾아내고자 하는 꿈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꿈이 없다면 꿈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고 꿈이 많다면 더 그 꿈을 유지하고 더 보완하려고 노력을 더 해야 하는 것이 바른 인생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꿈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면 부자보다 더 잠을 줄이고 더 노력을 해야 그래야 살지. 자본주의 시대는 돈 놓고 돈 먹는 시대인데 돈이 없으니까 더 노력을 해서 남보다 두 배, 세 배 노력을 해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패배 의식이 먼저 그를 지배하니까 오히려 없는 주제에 돈 많은 부자도 밤새워서 일하는데 더 일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머리가 똑똑하지 못하면 더 노력하는 건 당연하지. 남보다 한 시간 덜 자고 남보다 한 시간 더 공부해야 당연한 것도 아닌가요?
그런데 마음속에 야 나는 멍청해서 안 돼. 난 지난번에 했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똑똑해도요, 똑똑한 머리를 믿고 사는 사람은 절대 공부를 못한다 하는 건 진리입니다. 오히려 머리가 똑똑해도 나는 멍청하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는 거고요. 멍청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노력 안 하는 사람보다 반드시 잘 되고 성공합니다.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사업하던가요? 밤잠 자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더라고. 공부를 죽도록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옆에 전쟁이 일어난지 모르고 하는 학생은 누구지요? 공부가 잘 되는 학생. 안 되면 먼저 포기해 버립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회가 잘 되는 목회자들이 열심히 하더라고. 할수록 잘 되니까 더 열심히 해요. 꿈이 있고 그것도 선명한 꿈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니까 건강해요. 열심히 사니까 성취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이익을 많이 남겨서 주인에게 큰 기쁨을 주려는 목표와 꿈을 가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 꿈이 이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꿈을 가진 자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마땅히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하면 돈 하나만 못 벌었으니까 다른 것들은 포기하지 말고 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돈 하나 못 번다고 다른 것도 자연히 다 포기하더라고요. 돈못번한 가지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도 포기하고 자식에 대한 목표도 포기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것 같고,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친구 관계도 소연해져서 친구를 멀리하고, 심지어 돈이 없다고 없으면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그럴수록 그 시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씨름하고 더 기도해야 될 텐데, 돈못 벌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합니다. 목표를 잃었어요. 꿈을 잃었어요. 해도 안 된다는, 해도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제일 좋은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 야곱을 들수 있을 거예요. 야곱에게는 정말 지글지글 거리는 꿈이 있었죠. 그게 무슨 꿈이지요? 돈 벌 욕망,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으려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처갓집에서 무려 몇 년을 살았느냐?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어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처가살이 20년을 사는 동안 남자로서 굴욕된 생활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렇게 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벌고 라헬이라고는 한 여자를 얻으려는 그 목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은 그 꿈을 이루고 나서야 처가살이의 종지부를 찍지 않았나요? 야곱이 여자와 돈에 대한 집념과 끈질긴 욕망으로 산 것이 옳다는 말은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목표를 이루는데도 야곱처럼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만은 옳은 것 아닌가요? 그 꿈마저 없다면 야곱이 열심히 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욕심은 남보다 배가 더 큰데, 욕망은 더 많은데,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용기를 잃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용기를 잃으면 어떻게 용기를 보충해 주시고 싶으세요? 바닥난 용기를 뭘로 보충해요? 할수 있다, 너는 할수 있다, 용기를 내라는 말도 사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말 자체가 그에게 더 용기를 빼앗아 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돈 주고 용기를 사서 줄래요? 그럴 때는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상은 꿈이 없는 경우도 있고 꿈은 많아도 믿음의 꿈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를 하지 않더라.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 간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분은 말하면 다 알만한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고 30대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종신의 교수까지 하신 분이고 미국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미국에 가서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목사님이 영주권도 좀 내주고 그러도록 저를 그 교회 부목사로 추천을 했는데 그분이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하더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소개하셨던 목사님하고 종종 그때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한 대답입니다. 저를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그분이 나를 쓰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해서 그분을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그리고 섭섭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다 새끼가 커서 애미가 되는 법이지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분만큼 큰 사람이 되지 못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그분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치하게 그분보다 더 큰 사람이 됐다고 말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도 저는 아직 그분의 발치도 못 따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항상 노력하는 마음이 있고 주책스러울 만큼 내 나이를 잊을 만큼 제가 젊게 살 때가 많습니다. 잠자는 미국을 깨우고 지금도 이분의 생일을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미국 땅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이 뭡니까?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은퇴를 향해 한 걸음씩 가고 있지만 앞으로 제게 주어질 시간이 얼마나 될지 제게 주어질 힘과 지혜와 능력 그리고 돈은 얼마나 주어질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 지혜, 힘, 능력, 사람, 돈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데 제 남은 생애를 한치라도 끌어보고 그리고 가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제가 열심히 산 것은 19살에 거듭난 후부터인데요. 그리고 나서 게으르게 살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안 지나서나 저는 글을 쓰고 안 지나서나 설교 준비하고 베토벤은 자다가도 악상이 떠오르면 피아노를 쳐대면서 그걸 악보에 옮겼다는데 저는 자다가 꿈속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떠오르면 핸드폰에다 적어놓고 안 힘들면 일어나서 컴퓨터 틀어서 그 꿈속에 떠오른 문장을 적어놓고 다시 끄고 잡니다. 제가 이번에도 여행가서 하도 원고를 쓰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원고 쓰고 자동차 속에서도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로 쓰니까 그러려면 왜 왔느냐고 제 차가 불평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원망을 하지만 속으로는 존경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끝나고 좀 누가 가서 물어서 진실을 저에게 알려주시지요. 물론 열심히 산다는 것만으로 100점짜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만은 맞는 말이지요.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믿읍시다. 꿈이 있어야 열심히 살아요. 두 번째, 꿈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내요.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꿈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하는 건데요. 고난을 이겨서 오히려 나도 다른 사람의 봉사자가 되고 더욱이나 편안한 날 가질 수 없는 황금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고난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사명까지 그때 얻게 돼요. 꿈을 이루면 작은 고난이 자꾸만 커져갑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면 반대로 큰 고난이 점점 작아져. 그래서 오늘 조금만 참았으면 견디면 내일은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만 그 작은 일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바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았나요? 어떤 때는 저도 원수가 너무 커서 숨도 못 쉴 정도로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에 너무 힘들어서 목회와 또 그리고 이단 연구가 힘들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전화 환청이 들리고 그래서 발염을 너무 많이 먹고 자서 제가 머리가 이렇게 멍청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죄를 회개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점점 원수가 작아져서 나중에는 모래알 만큼 작아져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는 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요, 이 세상에 고난 없는 곳, 고난 없는 인생은 아예 없는 겁니다. 살다지 문제는 그 고난을 이겨냈느냐,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했느냐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 72절 다 같이 봐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고난 앞에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세요. 고난 앞에서 피하지 말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그 고난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토벤은 참 불행한 사람이지요. 귀가 음악가로서 귀가 멀었다는 것도 불행하지만 22살부터 35년 동안 이사를 79번 했으니까 평균 1년에 두 번씩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다가 악상이 떠오르면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만일 베토벤이 이런 사람이 될 줄 알았으면 베토벤이 옆집에 살아서 시끄럽게 해도 용서를 했을 거야. 이런 세계적인 음악가가, 그러니까 이해하고 오히려 달콤하게 들었을 텐데 그때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새벽에 맨날 띵똥땡똥 해야 되니까 항의하고 쫓겨가고 그래서 이사를 79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다 세상이에요. 고난 없이 위대해진 사람은 없어요. 고난은 꿈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문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꿈을 잃지 않고 더 꿈이 견고해지고 그래도 믿음의 꿈을 놓지 않고 오히려 그 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꿈으로 승화되어가고 그러면 그는 유익해요. 한 가지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백 가지가 유익해요. 그렇지만 고난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빠져요. 그 고난이 내게 온 내 책임이 아닌 너를 통해 온 고난이라도 그 고난에 무릎을 꿇으면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패배자가 돼요. 성격 결함자가 돼요. 고집과 아집과 해결할 수 없는 기형적인 성격을 가져요. 거기다 후회와 원망과 미움과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들은 다 고난의 패배자들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많이 당하여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목표를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표를 더 선명히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것을 찾으려고 쫓아가는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낸 후에는 그는 무조건 감사하는 생애를 살아요. 그가 얼마나 지금 편안하느냐, 얼마나 감사의 거리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으면 그는 승리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다 사랑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제가 갈수록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가 많거든. 제가 이번에도 여행을 하면서 참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워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부조리가 많고 죄 범죄 소굴처럼 사장부터 모든 사람이 죄 짓는데 똘똘 뭉쳐서 개인이 조직과 싸워서 이기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이 사람은 쫓겨났어요. 직장을 잃고 고생을 많이 했고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고 만감이 교차하는데 참아내며 새 회사를 찾고 그리고 한 걸음씩 다시 시작하고 있었는데 몇 년 후에 그 회사 사장부터 그의 거짓된 뜻을 따라 불의하게 살던 동료들이 모두가 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의롭게 살다 당한 고난을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고난을 이길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승리자 됩시다. 세 번째, 꿈이 있으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소위 막가파가 제일 무서워요. 이들은 안 만나는 게 좋고 만났으면 빨리 헤어지는 게 좋아요. 집요하고요. 정말 무서워요. 꿈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막가파가 돼요. 이들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어떤 선한 목표도 없어요. 무조건 악한 행동만 해요. 그들은 눈물도 없어요. 피도 없어요. 동정심도 없어요. 존경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아요. 집요해요.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고 인지극을 버리는 그가 무도한 사람이라도 어머니가 와서 마이크를 잡고 그 아들에게 울어대면 녹아지는 것이 인간인데 막가파는 스승이 와서 설득을 해도 친구가 와서 설득을 해도 애인이 와서 설득을 해도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를 해도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막가파 인생들이 많이 있지만 드러난 막가파만 있는 게 아니라 숨은 막가파도 많아. 심지어 막가파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누가 말해도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하는 흉내도 내지 않아요. 어쩌면 막가파 아닌가. 살기 힘들어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자살해 죽은 사람을 보면 내 책임같이 느껴져. 신락 같은 희망 한 줄기만 주었어도 그가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모두가 져야 될 공동의 책임이 크고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자살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반성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군 장성이 자살해 죽고 의사들이 자살해 죽고 성공한 대기업가가 자살을 하고 성공한 연예인이 자살을 하고 심지어 대통령도 자살을 해 죽는 이 나라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꿈이 사라지고 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어떤 곳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 꿈이 없는 사람은 늘 가나안 땅을 몸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도 마음은 애굽에 두고 늘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 얘기를 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말해.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를 말해야 합니다. 꿈을 가지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람은 무조건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 같은 머리로 둔한 머리도 둔한 사람이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니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나처럼 못생긴 여자가 무엇을 하겠는가? 난 시집도 못 갈 거야.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시집 안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럴 거 없어요. 진짜 못생겼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일에 더 충실할 수 있어요. 제가 본 바로는 연예인들 빼고 연예인도 1,000명 중에 몇 명이나 되는 거지 뭐 되는 겁니까? 빼고는 거의 다 잘생긴 여자들보다 못생긴 여자들이 다 성공했어요.
아멘하는 여자가 없는 걸 보니까 다 자기들이 잘생긴 여자로 하는가 봐. 원래 악한 꿈은 꿈이 아니거든요. 야, 너 장래 꿈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제2 히틀러가 되겠어요. 나는 제2의 조용팔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건 꿈이 아니지요. 응? 응.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 왜? 나는 출신이 그저 그렇고 부모가 뭐 똑똑하지도 못하고 부모가 잘나지도 못하고 그러니 뭐 특별한 재능도 없고 그러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다고 하는 걸 믿어야지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자기에 대한 긍정의식이 나와야지.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가 TV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보면 참 유익한 프로그램은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실패했다가 성공한 사람,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우리는 용기를 얻지요. 인터넷에 나온 한 의대생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해서 새엄마 밑에 살았는데 9살 때 새엄마로부터 쫓겨나서 중학교 3학년 때 가족들이 모여서 이 아이를 누가 기를까? 그때 친척들에서 보육원에 보내자는 말을 중학교 3학년 때 들었으니까 자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여든이 넘은 친할머니가 그를 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노인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심은 노인정에서 해결하는데 하루는 노인정에 곧 노인정을 수리하기 위해서 전기가 나갔는데 전기가 나가서 밥을 해 먹을 수 없어서 가까운 은행에 가서 따뜻한 물을 받아다가 쌀에다가 부어놓고 쌀이 불어틀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게 밥이 되겠어요? 생쌀을 눈물로 먹으면서 그는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생계를 위해서 공사장에서 막 노동을 하다가 턱이 부러졌는데 200만 원이 들 돈인데 자기가 가진 돈은 다 털어봐야 50만 원이 있더래요. 우여곡절 끝에 수술을 했는데 그보다 서러운 것은 수술하고 누워있는 기간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없이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때 결심하기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오시던 할머니 한 분이 안 나와서 가봤더니 뼈가 부러져 있는데 할머니 왜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까 두려워서 오히려 병원을 가기가 두려워서 참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의대에 진학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겠다. 12시간 일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10분도 앉아있기가 힘들더라는 겁니다. 졸려서. 그런데 12시간 일을 하고 10분, 20분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면서 하루에 6시간씩 공부를 했는데 결국 그는 의대에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 모시고 노인정에 살았을 때 쌀 불려서 먹으며 끼니를 때우며 눈물을 흘리고 그때 먹은 결심이 자기를 의대생이 되는 데까지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가 의대생 박진영 씨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 마음으로부터 무너져버려, 마음으로부터 이미 져버렸어요. 그러니 더 이상 그에게는 꿈이 있을 수가 없는데 꿈이 없으면 곧 죽은 거예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는 믿음의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생의 꿈이고 그리고 하나는 믿음의 꿈인데 세상 사람에게는 믿음의 꿈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에게는 믿음의 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꿈 외에는 없습니다. 좀 고상하다면 그래도 도덕적 꿈 정도를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영적 꿈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믿음의 꿈과 영적 꿈이 있는데 영적 꿈이 오면은 이 세상 꿈은 다 사라져버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꿈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믿음의 꿈을 더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는 오히려 이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더 힘든 부분이 있고 이 두 가지 꿈이 서로 얽혀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도 좋지만 또 앞에서 말했으니까 요셉을 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어요. 밭에서 열한 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꿈을 꾸고 또 며칠이 지나서 하늘에 별 11개의 별이 둘러서서 절을 하고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11 형제와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야곱이 잘못해서 편애를 하고 얘만 채색 옷을 입히니까 미움이 됐는데 거기다 꿈까지 꾸었으니 이런 꿈까지 꾸었으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내가 그 형이라면 야 꿈 가지고 어떻게 미워하니, 꿈을 내가 꾸고 싶어서 꾸니, 꾸어졌으니까 꿨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 형들은 결국 그 꿈 때문에 요셉을 팔았어요. 그러면 요셉이 잠자다가 꾼 꿈이 그의 인생의 꿈과 신앙의 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과연 이때 잠자다가 꾼 꿈이 인생과 신앙의 꿈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다가 꾼 꿈이 세상의 꿈이 되고 또 그것이 믿음의 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꿈을 꾸면서도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불행들이 오히려 더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믿음이 되어 믿음의 꿈이 되어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꿈과 인생의 꿈을 다 이루었어요. 의심스러운 사람은 설교 끝나고 제 머리를 한번 만져보시죠. 제 머리 한 가운데 중간에 이렇게 약간 볼록 올라와서 띠가 있어요. 띠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소리를 잘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별명을 뻔이라고 불렀어요. 하도 뻔뻔 소리 이렇게 뻥뻥 소리를 잘한다고. 그래서 뻔아 뻔아 그랬는데 이제 머리를 늘 쓰다듬으시면서 머리가 이렇게 약간 올라왔으니까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뭐.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 놈이 큰 놈의 둘 징조가 이 머리에 이게 띠 때문에 이게 큰 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나는 큰 사람이 된다고 맨날 머리통을 만지면서 그걸 가지고 말하니까 나는 속에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아 나는 진짜 큰 사람이 돼야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꿈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우리가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꿈을 넘겨주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젊은이들 보고 아이들 보고 몹쓸 놈, 못될 놈, 망할 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내 머리에 이렇게 기형적으로 볼록 올라온 것하고 인생의 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그거 가지고도 나를 자꾸 칭찬하니까 나는 진짜 큰 놈이 될 줄 믿었다니까 그러네. 밤에 자다가 꾼 꿈 가지고도 그 꿈으로 요셉은 믿음의 꿈과 인생의 꿈을 이루었어요.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꿈을 줍디다. 고상한 꿈, 그것도 높은 꿈, 그리고 세상 사람은 가져볼 수 없는 영적 꿈을 주어요. 세상의 꿈은 다 세 가지로 집약되더구만. 돈, 여자, 명예. 돈과 명예와 여자 중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어서 3분의 1을 달성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돈, 여자하고 결혼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명예 하나만 얻으면 나머지는 다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은 돈과 명예와 여자에 대한 꿈은 반드시 다툼이 생기고 인생을 추하게 하고 타락하기 쉽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모든 형제들의 싸움, 추한 싸움은 어디서 옵니까? 돈에서 옵디다. 제가 보니까 형제들끼리 죽이고 죽는 것도 돈 때문에 죽이고 죽습니다. 정치는 권모술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요 나는 영화를 안 봤는데 나 깜짝 놀랐어. 이런 영화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나서 내가 개콘에 대해서 달라졌어. 왜 사람들이 웃는지를 몰랐어. 내부자라는 영화를 봤더니 거기서부터 모리또에 가서 몰리브를 한 잔 마신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더구만. 몰리브에 가서 모리또를 마시자는 말을 가지고 거꾸로 한 거 아니에요? 장난 나랑 지금 하냐? 내가 말하면 이렇게 봤더니 하냐 장난 나랑 지금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과장돼 있지만 정치인의 무서운 권모술수를 느끼게 했어요. 무서워요. 명예와 돈과 여자를 얻기 위해서는 무서워요. 세계 3대 미술관이 프랑스와 그 다음에 영국과 그리고 스페인에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의 미술관에 들어가서
특별히 고야의 그림을 많이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제가 느꼈는데, 고야가 그린 그림 중에서 자식을 잡아먹는, 자식을 목에서부터 피를 흘리며 잡아먹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림의 배경은 뭔가 하면 사투르누스라고 하는 신인데, 여러분 제가 우리가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해를 할 거예요. 그게 시간의 신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고야가 이 포악한 사투르누스가 피를 뚝뚝 흘리며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는 끔찍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이 사투르누스는 그 자기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서 아버지를 낫으로 찔러 죽인 뒤에 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레아가 난 자식들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거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식들을 하나씩 잡아먹습니다. 저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인데, 이 신이 올림푸스의 주신인 제우스의 아버지인데, 저승의 신 하데스와 그 다음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 6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로 아버지를 죽이고 자식들을 하나씩 잡아먹는 그림을 고야가 그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명예를 향한 추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꿈은 믿음과 삶의 승리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얻게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꿈이 저절로 생깁니다. 삶 속에서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짓고 믿음의 꿈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거듭나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서 실패하고 주일마다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그 꿈이 다시 우리에게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꿈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꿈꾸는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복받을 꿈마저 사라져버렸다면 믿음의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삼박자 구원 같은 걸 비록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꿈도 복받을 꿈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를 찾으시고 또 성령을 주시어 그를 꿈으로 살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꿈이 있는 가정입니다. 건강한 나라는 꿈이 가득 차서 젊은이들이 눈빛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꿈이 넘쳐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꿈이 출렁출렁해야 합니다. 이런 가정, 이런 나라, 이런 사회, 이런 교회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꿈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려면 뭘 보면 아느냐? 예배에 얼마나 활력이 있는가? 찬송을 할 때 영혼을 담아서 찬송하는가? 찬송을 듣고 앉아있는 인간, 또는 찬송을 해도 딴 생각하고 입만 딸싹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영혼 담아 찬송할 때, 또 설교를 들으며 아멘이 넘치고, 설교를 들으며 아멘이 넘치고, 아 그렇죠, 기도실에서는 기도 소리가 와 망망 항상 들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눈물과 몸부림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만듭시다. 다음 세대까지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두 개의 성구를 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28장 18절 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성령이 임하면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 동일한 말이에요. 꿈도 젊은이가 가장 많을 텐데, 여기는 본문은 뭐라고 하면 늙은이가 꿈을 다 같이 보며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한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꿈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믿음의 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살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주셔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환상을 주시고 그리고 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꿈 잃지 말고 하나님과 나사에서 야복강가에서 야곱하던 야곱처럼 그 꿈을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에는 너무나 실패를 많이 해서 인생의 실패, 영적 실패가 너무 많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해보자,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꿈이 넘쳐나는 삶, 꿈이 넘쳐나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